자, 출제 유형 2.accdb 파일 열어서 계속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죠. 판매 현황품의 이 처리 기능을 구현하시오라고 했고요. 자, 얘를 이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상품 정보 버튼 CMD 상품 정보 얘인가요? 자, 요거를 클릭하면 상품 정보 폼을 여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상품 정보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현재의 판매 상품, CMB 판매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만 표시하도록 해라. 자, 그러면 우선, 자, 앞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to command open 폼이니까 open form 선택해주고요. 열어야 될폼 이름은 상품 정보 폼이고요. 특별하게 언급해준 게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액뷰 노멀이라든지 그다음에 필터 네임 이런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상품 코드와 CMB죠. 그 콤보 상자 CMB 판매 상품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그 부분만 검증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요. 엔드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 코드죠. txt, 본문의 지역 코드,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을 자 더블 클릭하면이니까 on dbl 클릭 이 부분이죠.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여는 표시죠. 여기도 역시 현재 폼의 지역 코드에 해당하는 자료만 표시를 해라. dbl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어요. 자, 역시 두 커맨드 개체에서 폼을 열어야 되니까 open 폼,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열고요. Act normal. 자, 지역 코드와, 그죠? 같다. 그 다음에 txt 지역 코드.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본문의 판매 수량 컨트롤이 TX 판매 수량이죠. Before Update 이벤트가 되면 자 판매가 TX 판매가 판매 수량 TX 판매 수량 곱한 값을 계산해서 매출액 TXT 매출액 컨트롤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고요. TX 매출액의 10% 0.1이죠. 계산해서 수수료 컨트롤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처리를 해라. 자, 우선 그 TXT 판매 수량에 대해서 Before Update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TXT 매출액 컨트롤에 뭐가 들어가라? TXT 판매가 컨트롤에 곱 TXT 판매 수량 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TXT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컨트롤에는 10% TXT 매출액의 10% 그러면 TXT 매출액의 10%니까 곱하기 0.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자, 네 번째죠. 매출 수수료, TXT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Got Focus 이벤트. 판매 수량에 따라, 자, 우선 이것부터 찾아주도록 하죠. TXT 매출 수수료에 On Got Focus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TXT 판매 수량에 따라서
매출액의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곱한 값을 매출 수수료, TX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 수수료율이라는 것은 판매 수량, TX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이면 10%, 50 이상이면 20%, 그 위의 경우 30% 적용해라. 자, if 문이 아니고 select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select 케이스문. 자, select 케이스. 분기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TXT 판매 수량의 값에 따라서 분기를 한다. 자, case is. 케이스가 크거나 같다. 100. 자, 문제에서, 100 이상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00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TXT, XT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TXT 매출액에 0.1, 10%니까 0.1을 곱해주고 100 이상이면 10%. 자, 됐죠? 그럼 얘를 복사한 다음에 케이스가 그 다음에 50 이상인 경우 0.2죠? 0.2. 그 다음에 케이스 그렇지 않은 경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케이스 else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0.3을 곱해주라. 0.1, 0.2, 0.3. 그 다음에 select 문을 and select로 종결해 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 버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다음 화면과 같은 그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하고 예 버튼을 클릭할 때만 현재 폼이 닫히도록 구현을 해라. 메시지 박스와 dim 변수 선언하는 dim 문을 사용을 해라. 자,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그 물음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VB question 이라는 상수를 사용하면 되겠고, 예, 아니요, 취소가 되어 있으니까 버튼은 VB yes, no, cancel 버튼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cmd 닫기를 클릭할 때죠. on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주고, dim 문을 사용해라. dim a라는 변수. 자, a라는 변수에는 사용자가 메시지 박스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담아두는 거죠. 메시지 박스. 폼을 프롬프트죠. 닫으시겠습니까? 이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B question. VB yes. VB yes, no, cancel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도 확인해야 되죠. 폼 닫기 확인. 이렇게 인수 선언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A라는 변수에서 VB yes가 되면 yes를 선택한다면 do command 개체에서 현재 폼을 닫아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없네요. 예, 이렇게 해서 변경한 내용은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